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16학번 문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전공알림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저의 학과인 토목공학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토목공학과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자연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고 국토의 발전과 모든 산업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하는 목표를 하는 학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 기반 시설인 도로, 철도, 교량, 항만이나 댐 등과 같은 것을 만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수학, 화학, 물리 등을 배우게 되며 그 후에 물체의 거동을 배우는 재료역학, 그리고 기체나 액체의 거동을 배우는 유체역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 기본적인 지식 등을 습득하고 나서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도로공학이나 수리학, 토질역학, 구조역학 등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공 과목은 도로공학입니다. 이 도로공학은 다른 공대 학과와 마찬가지로 설계와 도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 설계와 도면 작업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직접 설계를 하고 만들면서 차로는 몇 차로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도로 폭은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가상의 터널을 만들어서 저희들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더 좋은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고 추천을 드립니다. 토목공학과는 수학과 물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문제를 끈기 있고 집요하게 파헤치는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PD님이 보시기에는 토목공학과를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토목공학과는 왠지 땅을 잘 팔 것 같고 삽질 이런 걸 잘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토목공학과를 제가 다니면서 땅을 잘 파고 삽질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그리고 힘을 굉장히 잘 쓸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년제 대학인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저희는 설계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그 공사가 끝까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4학년 때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저희는 보통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취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말고도 토목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선배님들이 공무원으로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전공알림이 활동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건축학과 토목공학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여기 자리에서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학과는 정확히 말하면은 건물을 설계를 하거나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토목공학과는 앞서 말한 대로 국가적인 사업을 주로 담당을 하고 댐이나 도로, 뭐 항막, 교량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설계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전공알림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공대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해 꼭 전남대학교 후배로 입학하셔서 전남대학교를 빛낼 멋진 인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학과 문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